我们走了，还有谁？ 24세, 뭐 25세, 16세, 한 5 전후에요, 여기가 지금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기, 피렌체 메디치 감독의 영향을 여기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앞, 이제 나가면서 보시다 보면, 거기 저기 왜, 보이스카우트 넥타이, 저기 오른쪽 손에 후식에 있는 거. 보이스카우트 넥타이, 오른쪽 손에. 보이스카우트 여기 보이타이가 저거잖아요. 저기 이제 꼬지모드 메디치 감독. 근데 저게 이제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유럽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저게 루스차이드 감독. 루스차일드가 하는 음모론 연구 나올 때 하는 그 가문이죠, 지금. 요 정도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의자 뜯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의자? 야외 소풍용, 피크닉용 다섯 세트.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그룹 분위기에서도 그때 설명드렸듯이 이게 일본 거냐 중국 거냐가 중요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 거면 가격이 이렇고 중국 거면 가격 떨어지고, 예, 일본 거냐 중국 거냐. 꼬지모드 메디치 가문에 이렇게 그죠? 꼬지모드 메디치 가문. 이거는 안 받는 거예요. 비슷한 만원 받은 거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북쪽에 80여 킬로 떨어져 있는 3,400만 정도 따지면 뭐 끔찍한 거리 없던 그 장소에 이런 게 지금 한국에가 있는 거고 내일 오후에 뽕땜블루라는 데 가서 거기는 뽕땜블루는 이제 세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메인인 뽕땜블루 하나를 보시게 되는데 이런 식의 섬은 시리즈가 30개가 있어요. 이런 식의 섬 30개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시고 나면 이게 프랑스였구나. 그래가 나고 뭐 하고 나서 흑인들이 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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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